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영내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내 정보 수집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한일 군사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하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과 영내에 계속 제기하는 위협은 분명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tself did not pose a threat to the homeland. But make no mistake, we ar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the threat that it does pose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certainly to everybody living on the peninsula, but well beyond that.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번 발사를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VOA의 후속 질문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셈법이 아니라 그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든 부분적 성공하든 매번 무언가를 배우며 관련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영내 연합훈련을 비롯해 준비태세와 역량 유지를 분명히 하려 한다며 특히 미한일 3국의 군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we have continued to make sure tha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we have the readiness and capabilities in place. And that's why we do these exercises, not just with the South Koreans, but with the Japanese as well. And again, we'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o again continue to hone capabilities. 커비 조정관은 핵실험 방지 등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최근 접촉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어떤 직접 소통도 없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동맹과 적절한 방어 역량의 확실한 유지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현지에서 한국, 일본 정상급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these actions and we again call for North Korea to stop further unlawful destabilizing act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I reaffirm our ironclad commitment to our Indo-Pacific alliances. Together, the countries represented here will continue to urge North Korea to commit to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e strongly condemn this brazen act. I'd like to emphasize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y the DPRK will never be tolerat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unite to respond in a resolute manner. 한편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보유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안전과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능력을 결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다른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이런 행동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는 계속 상황을 감시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령인 괌의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18일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령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면서 그러나 괌 현지와 미국 연방 그리고 군사 파트너와 함께 우리 지역의 모든 사건을 계속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즉답 대신 북한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But what I can say is that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 that took place yesterday. According to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press reports, this appears to be the eighth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unch by the DPRK this year.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러한 발사는 영내와 세계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 일본 등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도발적 행동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 나설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면서 불법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noted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PRC, they have a vested interest in encouraging the DPRK to act responsibly.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유엔 역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즉각 추가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히고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BOE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의 행동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프랑스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 안에 떨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고 타이완 외교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오는 21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18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행동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11월 21일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 계획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18일 VOA에 북한에게 ICBM 시험을 중단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우리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의 위기 소통 메커니즘과 핵 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위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도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 소속의 마크 그린 의원은 17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큰 우려사항으로 이에 대응해 미국 정부는 동맹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인프라를 활용한 불법적 자금 이동을 어렵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막기 위해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며 북한의 해킹 대상이 되는 은행과 암호화폐 기관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8일 북한이 지난 1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국내에 인권 유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채택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위원회의 결의안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럽연합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며 결의안은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하는 것을 규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6일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해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지난 9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북한은 10월 기준으로 여전히 백신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운영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가 공동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운송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 에리트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두 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18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도입 여부와 관련한 BOA의 질문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요청하면 흔쾌히 백신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비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산 코보백스 등 백신 153만여 회분을 북한에 배정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